Chihuahua. Tasmania. 한국 야구의 라이온킹.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의 주역, 아시아 신기록의 주인공, KBO 최다 467개 홈런의 신화, 삼성 라이온즈의 상징, 영구 결번 36번에 살아있는 전설, 설명이 필요 없는 국민 타자 아즈베냐 라이온킹 이승엽.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아, 요거는 이제 방송에서 했던 건데요. 누구네 알지? 내 모르는 사람 있나? 제가 바로 이승엽입니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안녕하세요 이승엽입니다는 몇 단계를 거친 거죠?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모기 소리가 나더라고요. 형님이 그러길래 좀 모기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오가 아니고 제가 약간 틈을 주기 위해서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이건데 조금 변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철팸 스페셜 라이온킹 이승엽 특집. 특집 제목도 긴 말 필요 없고요,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엽입니다. 자, 국민 타자이자 레전드 오브 레전드 이승엽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야, 반갑습니다. 진짜 우리 하은경님이 깍 이승엽 선수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크크크. 너무 좋아요. 자, 우리 정바다님은 이승엽님을 뵈다니 실화인가요? 맨날 성대모사는 목소리만 듣다가 실물을 뵈니 신기합니다. 라디오에서 아마 거의 처음일 거예요 지금. 우리 코코님은 프로야구 창단 때부터 야구에 빠져 살다가 커서 한동안 야구를 잊고 산 50대 중반 대구 아줌마입니다. 최강 야구 보고 내면에 있던 어린 시절 야구의 열정이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어젯밤에도 두 손 모아 승리를 기원하며 봤습니다. 레전드여 영원하라. 이렇게 응원 문자가 쭉쭉 오고 있네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우리 이민주님은 승짱 SBS 라디오에서 보는 건 처음 같은데요. 맞죠? 일단 SBS 라디오 첫 출연이 철파임인 건가요 하셨는데 라디오는 거의 처음 아닌가요 솔직히?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이 없는 걸 보니까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좀 가물가물할 때 있죠. 네. 근데 정말 불러주셔서 저도 아침에 좀 지금 이제 애들이 방학이라서 등교를 안 시켜주지만 이 방학이 아닐 때는 등교를 시켜주면서 항상 듣거든요. 아, 들으세요 이동할 네. 때? 그래서 텐션이 정말 높다. 그래서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었는데 저번에 이제 안현영에서 만났는데 그냥 네.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현영이 가면 섭외를 잘하거든요. 네네. 근데 한번 나와주셨는데 또 덥석 나올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사가 됐죠. 아, 제가 감사하죠. 너무 너무 진짜 네. 이승엽 선수를 이렇게 직접 만났습니다. 진짜 흔쾌히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끔 사실 토크쇼 같은 데 출연하셨어요. 우리가 봤던 게 힐링캠프 등등 저는 이제 본 기억이 몇 개가 있는데 네네. 사실 또 예능 출연을 많이 또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예능 스타일 아니거든요. 저는 좀 약간 다큐 스타일, 좀 진중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무게감도 있고 사실 예, 국민 타자고 무게감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제가 내면에 가지고 있던 조금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말로써 좀 풀었던 것 같습니다. 오, 그 본인이 있었군요 마음속에. 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너무 많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가끔씩 나가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수줍었던 성격이 좀 외향적으로 바뀌면서 제 성격도 바꿔주신 것 같아요. MBTI 혹시 I에서 E로 바뀌었나요? 그럼요, 완전요. E로 바뀌었어요? 예, 예, 예. 와, 저희 E 후배네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딱 봐도 E죠. 아니 근데 이제 작년에 골프 예능이죠 편먹고 07이 부터 지금은 이제 야구 예능이죠. 최강 야구에서 감독도 하시고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능에 좀 뛰어드셨다라고 해도 될까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이 편먹고 07은 같은 방송사죠. 이 SBS에서 에? 하는 거고 제가 SBS에서 해설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연찮게 계기가 됐고 또 같은 스포츠다 보니까 했는데 지금 아닙니다 하셨는데 혹시 아직은 스포츠 예능만 사실 하고 계신데 만약에 강호동, 서장훈, 안정환처럼 스포테이너 MC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혹시 MC 섭외를 오면 본격 질주한다 안 한다? Yes or no? No, 안 한다. 아, 왜요? 왜냐하면 저는 이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야구가 우선이다라고 하지만 야구. 근데 왜 지금 야구장에 있지 않고 그치? 왜 밖에 나와 있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가고 싶다고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서로 쌍방이 서로가 마음이 맞고 호흡이 맞아야지 되는 거지. 어. 저만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아하. 상대방에서 원한다고 해서 제가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지는 항상 열려 있고 언젠가는 저는 야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 지금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역시 심지 있는. 네. 어. 아니 우리 6247 1번님은 아따 승희병 입담 많이 늘었네. 옛날에는 그냥 이게 절반이었는데. 옛날에 제가 아니죠. 아 이제 많이 늘었죠. 네, 그렇죠. 아까 뭐 임신 안 하신다고 했는데 철학머니 같이 한다라든지 섭외가 들어온다면은. 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워낙 아니 잘 리드를 해주시니까 저는 그냥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128번님 요거 문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본인이? 아, 예. 어. 와 이승엽 선수가 나올 줄이야 유유. 처음에 누가 성대모사 하는 줄 알고 와 성대모사 진짜 못한다 생각했어요. 흐흐. 이게 진짜 목소리였구나. 흐흐. 아 여러분 근데 지금 사연도 크크 유유도 다 읽어주고 아니 방송이 너무 많이 늘었어. 이제 아까워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특집 제목은 안녕하세요 이승엽입니다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11자가 있는 분이 있어요. 이승엽 씨 말고도. 아 진짜입니까?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랑 아, 이분하고 네네. 안녕하세요 이승엽이에요. 이 두 분은 인사를 같이 해야 소개가 돼요. 아 네 이승엽입니다 하면 소개를 안 한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그 이승엽이에요 이상하고 최하정이에요 이상하고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승엽이에요 그 두 분이 같이. 아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저 자기 소개나 인사 부탁드린다 그러면 저는 아 이승엽입니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죠. 그렇죠. 그까지 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승엽 선수 특집인데 이승엽 선수 수많은 기록 중에 이승엽 베스트 3 모먼트를 뽑아봤거든요.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코너입니다. 이승엽 베스트 3 모먼트. 자 컷으로 들어볼 건데 첫 번째 모먼트는 바로 홈런 아시아 신기록 56호 달성. 타석에는 이승엽 초급 볼입니다. 3군 좌중간 선수가 해냈습니다. 야 이게 2003년이었죠. 와 19년 전 거의 20년 전인데 야구 팬들에게 정말 각인돼 있던 그런 순간인데 하이라이트도 우리가 너무 많이 봐서 이날을 아직도 본인이 생생하게 기억 나지 않나요? 아 그럼요. 2003년 10월 2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잊을 수 없죠. 예 마지막 경기에서 이 홈런을 치게 됐는데요. 아 그 전까지 한 5경기 6경기 정도 홈런을 치지 못해서 아 다시 55호에서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경기를 나섰거든요. 했죠. 아 근데 첫 타석에 홈런을 쳐서 오. 정말 이 야구하면서 이 가슴에 있던 응어리를 풀었던 그런 맞습니다. 하루였습니다. 이때 관객들이 56호 홈런볼 갖겠다고 잠자리치 부대 등장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 만약에 56호를 친다면은 그 볼을 습득하신 분에게 습득하신 분 아주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공을 잡으시려고 잠자리채가 등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자 그럼 이어서 또 두 번째 모먼트 컷 들어봅니다. 약속의 8회 베이징 올림픽 한일전. 지금 계속해서 이와세 선수 바깥쪽으로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사구 걷어 올렸습니다. 오른쪽 담자 오른쪽 큰데요 이타구 큰데요 오른쪽 담자 담장 넘어갔습니다. 이승엽의 역전 투런포가 나왔습니다. 예선 경기 때부터 부진했던 이승엽이었습니다. 정말 마음고생이 많았을 겁니다. 특히 국내 야구 팬들의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요. 감독의 믿음에 올림픽 준결승전 그것도 승격의 한일전 8회 말에 역전 투런으로 감독의 믿음에 보답을 합니다. 2008년 베이징 한일전 아, 자꾸 그 해설자 말씀이 귀에 자꾸 들어오는데요. 이때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었을 때였죠. 아 앵커께서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들리네요. 아, 저도 예, 질타를 받았다고 아, 그 정도까지 생각 안 했는데 정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예, 근데 마음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고 정말 국가를 대표해서 올림픽이라는 아주 큰 대회에 나왔는데
그 후배 선수들과 선배 동료들과 하는데 제가 저의 플레이가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아서 정말 마음 고생이 심했었는데 그 준결승에서 이 결승 홈런을 치면서 아 정말 기분이 날아갈 정도로 예, 좋았던 그런 기억이 그때가 있습니다. 부상 때문이었나요? 부상도 있었고 부진도 있었고 뭐 핑계는 되지 않겠습니다. 부진이었습니다. 부부 다 있었네요. 네. 부상에 부진. 아 근데 슬럼프가 이렇게 올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진짜 그걸 이겨내나요? 아 연습 많이 하죠. 아 결국 연습이에요. 아 뭐 연습하지 않으면 마음적으로 불안해서 되지 않습니다. 아 제가 사실 좋아하는 영어 표현이 네. practice makes perfect이라는 표현인데 네네네. 연습이 결국 완벽함을 만든다라는 표현이. 아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역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와 이승엽 선수 베스트 모먼트 이렇게 현재 두 개 저희들이 들어봤는데 아 내가 생각해도 레전드다. 레전드였다. 아 레전드 아 지금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지금은 레전드죠. 뭐 레전드죠. 사실. 현역 시절 때는 저의 자랑이나 그런 걸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프로야구를 23년간 해오면서 은퇴를 해보니까 네. 성적을 보니까 통산 성적을 보니까 잘했더라고요. 잘해. 이제 예전에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겸손을 했지만 제가 플레이를 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럼요. 은퇴한 시점 지점부터는 저도 열심히 해서 그럼요. 이제 겸손 내려놓고 가끔 예. 자랑도 하고 레전드다면 레전드였어요 라고 하시고 예. 이제는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네네. 그럼 야구 선수 이승엽은 어떤 선수였다? 다섯 글자로 딱 표현한다면 이승엽은 최강 이승엽. 아, 그러니까 옛날에 왜 이런 거 안 했어? 옛날에는 아닙니다. 네. 했잖아요. 네네네. 했었어야 되는데 최강 이승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승엽 선수 궁금하지 여러분 여기서 검색 퀴즈 드립니다. 자, 초록 검색창 여러분. 이승엽을 검색하면 이승엽 씨의 정보가 쭉 나오죠. 여기서 퀴즈입니다. 이승엽 선수의 생일은 몇 월 며칠일까요? 자, 첫 페이지에 나오는 날짜 검색해서 보내주시고 저는 살짝 검색을 했어요. 아까 여기에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힌트를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이번 달이죠. 네네네. 네,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두 번째 드리자면 오늘은 아니죠. 아 오늘 아닙니다. 네. 자 이승엽 검색하면 바로 딱 위에 있기 때문에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몇 분 뽑아서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마지막 모먼트 요거는 조금 저희들이 다시 듣고 싶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4부에서 다시 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문자 소개되신 분들 계속해서 선물 쏠 테니까 계속해서 몇 월 며칠인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부도 재밌을 거예요. 최강 이승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Stay tuned. Don't go anywhere. 기분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차니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나쯤 됐냐 마마디 지와와 어떤 라디오에서도 만날 수 없는 분이죠. 전설의 국민 타자 이승엽 씨와 철파임 스페셜 특집. 안녕하세요. 이승엽입니다.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이승엽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3부 끝에 드린 검색 퀴즈 정답을 확인할까 하는데요. 초록 검색창에 여러분 이승엽 검색하셨나요? 나오면 이승엽 씨의 생일이 나오죠. 몇 월 며칠일까요? 이건 승엽 씨가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8월 18일입니다. 와... 중요한 건 오늘이 16일이니까 이틀이 딱 이번 주 목요일 곧 생일이시네요. 네, 생일인데 제가 음력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예. 표정을 봤을 때는 음력이라 갖고 그렇죠. 그러면 음력이라, 언제 되죠 예. 그러면? 약 10월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항상 추석 지난 한 3일 뒤에 되겠네. 8월 15일 추석이니까. 근데 그게 조금 애매한 게 이 윤 8월이에요. 윤달.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너는 20년 만에 한 번 생일이다. 사실은. 그래서 20살 때 첫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나 이렇게 부모님이 일부러 그러셨겠죠? 나 이렇게 생일이 길면서 에피소드 네. 이런 걸 또 처음 들어보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틀 뒤 생일이니까 미리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서프라이즈. 뮤직.
Congratulations 이승엽의 생일 축하합니다 드른다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원래는 2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생일인데 그래도 8월 18일 생일 하기로 했어요 와 해피 버스데이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깜짝 놀랐네요 서프라이즈로 저도 이건 몰랐어요 케이크까지 들어오는지는 그래도 8월 18일 이틀 있다고 생일인데 뭐 계획이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아 왜요? 아 며칠 전에 저희 큰아들이 생일이었거든요 예. 묻혔어요? 뭐 잠깐 묻혀갔는 거죠 아 네. 매년 이렇게 되면 묻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근데 제가 생각보다 감수성이 없거든요 아. 그런 좀 날짜를 잘 못 챙겨서 그냥 좀 뭐 그냥 지나가자 네. 뭐 의미 있냐 오히려 라디오에서 지금 생일을 챙겨드렸네요 좀 땀이 날라 그래요 네, 아 감사드립니다 감수성이 올라오고 있나요 네. 지금 이제 확 올라오네요 예. 그렇다면 검색 퀴즈 정답 8월 18일인데 문자 쭉쭉 볼게요 0953번님이 보실래요 이승엽 선수 네네네 한번 읽어보시죠 문자. 아 이승엽 선수 생일 8월 18일입니다 2003년 야구 경기 소리로 들으니 그때 감동이 또 밀려오네요 유유유 최강 이승엽 아 오늘 최강 이승엽 그렇죠 우리 또 김가령님은 또 뭐 문자 쭉 보실래요 네네네 아 제가 읽습니까 어 그럼요 한번 아, 읽어주세요 8월 18일 88 승엽이네요 그래서 88 나르셨구나 아. 8월 18일 자 정경민님 네 승엽님 생일이자 우리 남편 월급날이네요 크크크 두 배로 좋아요 아 18일이군요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월급날. 축하드립니다 네.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6884번님 한번 네. 보실래요 오, 정답은 8월 18일 LG 팬이지만 이승엽님 반갑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죠 제가 라이온즈에서 뛰었기 때문에 라이온즈 팬이 아니신 분들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아, 전 더 감사드리죠. 아, 네. 그런 게 또 있죠. 왜냐하면 네, 라이온즈 팬들은 또 당연하게 기억할 거니까. 네, 그렇죠. 예전에는 이 라이온 삼성 라이온즈랑 LG 트윈스랑 되게 좀 라이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네. 그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구 팬 이걸로 그쵸, 정답은 난 것 같습니다. 기업 간 그런 것도 그렇죠. 있었죠,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있었죠. 예. 예. 자 그러면 정답 맞추신 분들께는 골프 모자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아까 마지막 모먼트 하나 아까 준비됐던 거고 역시 컷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KBO 최다 467개 홈런 기록의 은퇴 경기 연타석 홈런. 바깥쪽 볼. 가족들 네, 그동안 네. 고마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가족들한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부모님과 그리고 아내, 아이들한테 메시지를 아하. 남겼습니다. 또 갔어! 오른쪽이에요. 이 타구도 높게 떠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승엽 연타석 홈런! 와! 야! 우리는 이 선수를 어떻게 보낼까요? 아 오늘 안 들렸던 해설 앵커 멘트 다 들리지 않나요? 아 감동이네요. 이 선수를 어떻게 보낼까요? 이것도 지금 여기서 좀 처음 듣죠?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 소름이 지금 촥. 이 경기가 제가 프로야구 정규 경기에서 마지막 야구복을 입고 뛴 경기거든요. 2017년. 네, 10월 3일입니다. 하, 날짜를 이렇게 다 네. 기억하시네요. 아 너무나 의미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아니, 감수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럴까요? 네. 아주 굉장히 어떤 그 섬세함 있고요. 아니 근데 이거 하늘이 준 선물일까요? 어떻게 은퇴 경기 마지막 날에 안타도 아니고 홈런을 딱 칠까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타격 자세를 많이 바꾸었거든요. 좀 작게. 왜냐하면 예전같이 치다가는 다 공에 밀리기 때문에 조금씩 타격을 좀 짧게 했었는데 그날만큼은 예전에 제가 한참 좋았을 때에 이승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전성기 때처럼 타격을 했는데 정말 그날은 제가 친 게 아니고 누가 도와줬나 봐요. 뭐 야구의 신이 계시다면 그 신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는 것 같습니다. 몸이 가벼웠어요? 아 너무 가벼웠습니다. 가볍고 두 방. 예, 정말 두 홈런을 치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옛날에 양준열 선수 나 방송에 봤는데 컨디션 좋고 몸 가벼울 때는 야구공으로 안 보이고 수박처럼 보인다. 그렇죠. 공이 크게 보이고 공이 150km가 오더라도 느리게 보이고. 아 진짜요? 아 그렇습니다. 나 그 선수한테만 들어서 약간 좀 하우 과장. 아니요 진짜입니다. 진짜로? 네. 그날 어떻게 보이던가요 공이? 그날은 똑같이 보였습니다. 저는. 근데 제 몸이 더 가볍고 더 샤프하게 배트가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 희현님이 제가 은퇴 경기를 시댁에서 봤는데 시댁 식구들 앞에서 울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도 울었습니다. 아, 네. 그날 다 울었죠. 네. 예.
자, 이렇게 이승엽 선수 베스트 모먼트 3 한번 쭉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아, 역시 최강 이승엽 선수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이승엽 감독님께도 깜짝 퀴즈를 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승엽 성대모사를 기본으로 사실 하잖아요. 아까 저도 예, 안녕하세요 이승엽입니다 했는데 이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좀 과하게 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저희가 다양한 분들이 이승엽 성대모사를 모아봤습니다. 아, 네네네. 자, 총 네 분을 모아봤고요. 네. 차례대로 듣고 네. 거의 듣기 평가예요. 이 중에 진짜 이승엽의 목소리는 뭔지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 아, 진짜 목소리 들으십니까? 본인이 본인 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아, 그거 쉽죠. 자, 아, 지금 쉽다고요? 네네. 자, 보기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이승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와, 잠깐만. 이렇게 네 분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중간에 저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일단 그러면 1단계로 바로 여기서 진짜 이승엽의 목소리는 두 번 안 들어도 됩니다. 네. 아시겠어요? 네. 자, 한 번의 기회가 있고요. 네. 문제를 못 맞추시면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나가주셔야 됩니다. 이 스튜디오를 떠나주셔야 됩니다. 아, 진짜입니까? 자, 몇 번일까요? 3번! 결과는? 어허! 맞죠? 나 괜한 애드립 쳐가지고. 그러니까 아니지? 그 진짜 퇴장 나도 그까지 없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막 2번 해가지고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했는데. 아, 저 3번입니다. 3번. 왜냐면 2번, 4번은 어 미리 탈락. 아, 그래요? 예. 근데 제가 1번은 그러면요? 1번은 제가 유심히 못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2번 가고 3번 간데 제 목소리 같은 거. 아, 다행히도. 예. 1번 1번 누굽니까? 1번은 같이 최강력으로 하고 있는 예. 유유관 선수. 아, 그 제일 비슷했어. 2번은 혹시 2번 형님이세요? 삼성전자 이승엽입니다. 아, 유유관이구나. 유유관 이승엽입니다. 2번은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모르겠는데. 트로트 가수 박군? 아니, 이찬원 선수. 아, 이찬원 씨. 이승엽 선수 중에 명예는 이승엽입니다. 네, 그리고 3번이 이제 이승엽 선수. 예.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은 박지훈 변호사. 아, 박지훈 변호사님. 네. 근데 이 중에서 사실 본인 빼고 누가 가장 본인하고 좀 닮았나요? 아, 저는 유희관 선수. 첫 번째, 아까 왜냐면 슥 지나가서 본인도 예, 놀라셨죠. 예, 예, 예. 네. 박지훈 변호사는 직접 이승엽 감독님에게 흉내를 좀 내겠다고 허락을 받았다면서요? 아, 예. 대구 출신이시거든요. 또 워낙 원래 친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하시라고. 아, 그래요? 네네네. 흉내 내는 것에 대해서 본인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전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제 이름을.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안 나왔었는데 그치, 은퇴를 예. 하고 이 제 대신 제 목소리를 들려주시니까 전 좋았습니다. 저는 선 흉내 먼저 내고 이제 혼나고 네. 사과하고 이제 허락받고 이런 케이스였거든요. 제 거 좀 많이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혹시 아들도 아빠 흉내를 내나요? 아, 안 내더라고요. 왜요? 글쎄요. 아빠가 그렇게 유명하거나 그런 야구 선수였다는 걸 그렇게 크게 인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나 봐요. 호동 형도 그런데 영재는 모르는 것 같아. 그냥 막 스타킹 봐도 잘 모르고 그냥 막 텔레비전 나오는 사람 정도로 막 생각하는 것 같아. 이제는 이제 커서 알겠지만. 아, 저희 둘째랑 어제 이제 최강 야구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야구를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뭘 좋아하냐. 그래서 뭐 그냥 게임 좋아하고. 이게 참 레전드 아빠 입장에서는 약간 예. 야구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니까 괜찮아요. 근데 뭐 안 좋아하는데 아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제가 좀 가슴이 좀 아플 것 같습니다. 네. 감수성 예민하신 분이었어요. 본인은 감수성 예민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아, 우리 김유림님도 누군가 본인 목소리를 따라하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하셨네요 진짜. 워낙 레전드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철파임 스페셜 이승엽 특집. 안녕하세요, 이승엽입니다. 자, 이번에는 철가루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실 시간 준비했는데,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가볼까요? 자, 먼저 우리 토토주님이 이승엽 선수는 야구가 인생의 전부이실 것 같은데, 와, 만약 야구를 안 하셨다면 어떤 걸 하고 계셨을 것 같은지 진짜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야구 말고 어떤 걸 좋아하세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아, 저는 야구를 원래 선수가 되기 전부터 좋아했었기 때문에 아주 평범한 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회사를 다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이 회사 업무가 끝나면은 무조건 야구장 가서 식사를 하고 할 정도로 야구
덕후였거든요. 아, 야구 선수가 안 돼도 회사원 다니면서 야구를 아마 보러... 야구를 보러 갔을 것 같습니다. 어, 누군가의 팬클 회장이 되어 있거나. 네, 그럼요. 아니면 차 대절해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 다 다녔을 것 같습니다. 사인볼 다 있고. 아, 그럼요. 아, 네. 진짜 야구였군요. 그럼 야구 선수, 야구 해설위원, 야구팀 감독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와, 진짜 정말 야구 인생인데 새 직업 중 가장 힘든 건 뭐예요? 해설이 가장 힘듭니다. 아, 해설이 왜요? 예. 왜냐면 이 앉아서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고 이 감정을 이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 게 라이브로. 예, 제가 그렇게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해서 쉽지가 않군요. 네. 그리고 계속 저기 떠들어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항상 이 부조에서 말씀 좀 많이 해주세요. 말씀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받습니다. 그렇죠. 제가 야구만 전문적으로 많이 알면 올라가면 할 수 있을 텐데. 좀 충분하실 것 같은데요. 사담할까 봐. 쓸데없는 얘기할까 봐 저는. 그럼 또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혼날 수도 있고요. 그죠? 아,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또 듣고 와서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 궁금한 질문 쭉쭉 이어갈게요. 노래 듣는 동안 이승엽 선수에게 궁금했던 것들 막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는 무료입니다. 자, 이승엽 감독님의 추천곡이 있습니다. 어떤 노래 듣고 싶어 하셨죠? 아, 저는 이제 같이 방송을 했었던 이승기 씨의. 언제 방송했었죠, 같이? 아, 편먹고 07에. 아하, 네, 그때 했습니다. 아 그때 봤다 했었죠. SBS 웃고. 예. 맞다. 이승기 그러면 여행을 떠나요? 맞습니다. 함께 들을까요? 예. 3007번님이 이승엽님 발음도 좋으시고 목소리 톤도 차분하고 듣기 정말 좋은 목소리네요. 라디오에 자주 나와주세요. 아, 불러주시면 나오죠. 예. 네. 아, 그러니까 목소리도 굉장히 차분하시고 이렇게 좀 흥분 안 하는 톤이죠. 네. 해설할 때도 그렇고.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저랑 잘 맞겠어요. 저는 흥분도 잘하고. 형님이 너무 흥분하시니까. 너무 업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계속해 또 우리 철가루도 청취자분들 궁금한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0781번님이 야구의 야채도 모르는데 최강야구는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선수분들이 야구할 때는 진지하고 웃길 때는 정말 웃긴 분들이더라고요. 이승엽 감독님의 최애 선수는 누구인가요? 심수창입니다. 제가 지난주 보는데 딱 틀었는데 우리 수창 선수가 또 잠깐 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방송으로 봤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수창이가 이 지금도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쵸. 팔도 아프고. 네. 한데 정말 열심히 해주는데 본인의 생각만큼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힘든가 봐요. 네. 그래서 선수들은 수창이를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좀 무한도 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그건 무한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창이가 그걸 빨리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에 그렇게 하는 아껴서. 거기 때문에 네, 저희는 원팀이거든요. 그래서 수창이가 빨리 본 모습을 찾아서 최강야구의 1선발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심정수 안 그래도 이제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모시고 싶다고 일단 네. 이승엽 선수 한번 나오기로 했으니까 다음에 또 모실 거라고 했더니 다 들었더라고. 일요일날 특집했거든요. 아, 토요일 주말에. 네네. 아, 하여튼 우리 심수창 선수가 최애 선수군요. 네. 우리 박희용 님이 승장 이대호 선수 은퇴하시면 최강야구에 영입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아, 영입 의사를 먼저 밝혔습니다. 제가 네. 올스타전 때 가서 최강야구 4번 타자 1루수는 비어있다. 네, 시즌 끝마치면 말만 해다오 라고 던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허허 하고 끝냈습니다. 허허는 약간 긍정인가요? 아니면은 긍정도 아닌 부정도 아닌 일단은 시즌이 끝마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최강야구 또 메인 PD님이 또 롯데 팬이시거든요. 이대호 선수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선수 이 방송을 듣는다면 꼭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대호 선수. 이대호 선수가 의외로 이렇게 밀당을 좀 하시네요. 이승엽 선수는 제가 한 번에 바로 네. 라디오 네,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이대호 선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왜 내가 섭외를 하고 있지? 자, 그럼 또 이어서 우리 오성원님 질문 볼게요. 작년에 늦둥이 셋째 출산하셨잖아요. 늦었지만 축하드려요. 새 아들의 아버지라니 와 정말 대단하신데 선수 시절에 못했던 육아를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들었어요. 막내 육아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뭐예요? 라고 이런 현실 질문 나왔습니다. 요즘에 잠을 좀 늦게 자더라고요. 선수 때는 제가 육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경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사실은 이 방송 스케줄이나 좀 대구를 가는 출장이 많아서 잘 볼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끔씩 보면 에너지가 워낙 넘치잖아요, 애들이. 잠도 좀 늦게 자고 워낙 뛰어다녀서 제 에너지가
저희 막내 아들 에너지를 이기지를 못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첫째하고 막내가 나이 차이가 좀 있죠. 저희 16살 차이. 16살 차이라고. 예. 그럼 첫째가 좀 많이 좀 도와주나요? 안 보더라고요. 야구도 안 보고. 네. 아도 안 보고. 뭐를 네. 뽑딥까? 저희 애는 친구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네. 딱 친구들 네. 만날 때 주고죠. 네, 아. 우리 9926번님이 육아하는 엄마들한테는 레전드 짤이 있어요. 승엽 선수님 둘째 아들이 야구장에서 짜증을 내고 우는데 엄마 이송정님이 끝까지 무표정으로 참는 그 짤이요.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오늘도 화내고 반성 중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제 왼쪽이 저희 첫째 아들이고 오른쪽이 이제 우는 아이가 둘째 아들이거든요. 아 잠깐만 이거는 뭐예요? 와. 알고는 있죠 지금. 아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송정 씨도 네. 그냥 애가 울고 있는데 이게 그냥 육아 방법이에요? 예. 아니요 지금 표정 보면은 굉장히 지금 화가 많이 나는 표정이에요. 예. 많이 근데 우리 둘째는 그 화난 표정을 잃지 못하고 있네요. 아 계속 그냥 자기 방식대로 빨타고 울고 있군요 지금. 만약 저였다면 무조건 제가 안았습니다. 안고 달래고 뭐가 문제냐. 원하는 걸 다 들어줬을 겁니다. 근데 엄마는 안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엄마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왕급 조절, 강약 조절 네. 송정님이 잘하시네요. 아 그럼 너무 잘하는데. 승엽님한테도 왕급 조절, 강약 조절 잘하시나요? 글쎄요. 제가 집에 가면은 제가 서열 제일 막내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 와 일단 우리 문자 소개해주신 분들께 골프 모자 선물 보내드리고 일단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우리 최현정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영상 궁금해요. 지금 그냥 라디오만 들으셨나 봐요. 보고 싶어 하셨는데 요거 방송 후 철파엠 우리 인별그램에 올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아 허락받았습니다. 네. 자 우리 아이디 강진희님이 라이온즈 레전드 이승엽 선수님 지금 라이온즈 후배들에게 응원 메시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셨는데 요?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라이온즈 감독이 이제 교체됐거든요. 좀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이 사자의 용맹함을 이 플레이로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 이승엽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2년 전 여름님이 이승엽 선수 진짜 말을 잘하는 게 역시 방송인이네요. 예능에 많이 나와주세요. 오늘 라디오 괜히 나오셔가지고 콜 많이 올 것 같은데 어쩌죠? 불러주십시오. 네. 네. 이은정님이 최강야구 시청률 공약 이벤트 하고 가시면 안 돼요? 재출연 하셨는데 여기 뭘까요 이벤트? 만약에 지금 이제 약 3% 이제 전후로 나오는데 5%가 되면 한번 다시 한번 나오고 5%면 재출연한다고 합니다. 야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5% 재출연. 자 끊임 삼게 할까요 유승현 선수 오늘 하루 오픈업 재출 때는 치열업 영철이랑 승엽이는 이제 샷업. 에러.